자, 얘들아, 이제 밥 먹어야지. 네, 엄마. 고기랑 야채를 같이 먹어야 한단다. 나는 고기만 먹어야지. 토토야, 과일이랑 야채도 같이 먹어야지. 싫어요. 저는 고기만 먹을 거예요. 고기가 제일 맛있어. 토토야, 과일이랑 야채를 같이 먹어야지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단다. 저는 그래도 고기만 먹을 거예요. 고기가 제일 맛있어. 아, 배 아프다.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. 변기 뚜껑을 열고 의자에 앉아서 힘을 다해. 응가가 안 나왔잖아. 엄마, 엄마, 아무리 힘을 줘도 응가가 안 나와요. 저 어떡해요? 괜찮아, 토토야. 다음에 꼭 나올 거야. 아, 배 아파. 저 다시 화장실 갔다 올게요. 아. 다시. 어. 설마 이번에도 엄마, 어떡해요? 저 응가가 안 나와요.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와요. 아, 배 아파. 저 다시 화장실 갔다 올게요. 얼른 놓아야지. 있는 힘을 다해. 아, 어지러워. 토토야, 토토야, 응가가 안 나와서 많이 속상하구나. 응가를 잘 두려면 고기만 먹지 말고 과일이랑 야채도 먹어줘야 돼. 약속할 수 있지?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어? 과일이랑 야채? 얼른 가서 먹어야겠다. 엄마, 저 과일 주세요. 야채도요. 어, 토토가 웬일이지? 과일이랑 야채를 먹어야 응가를 할 수 있대요. 어, 저 배 아파요. 화장실 갔다 올게요. 이제는 눌 수 있겠지? 자, 변기 뚜껑을 열고 자리에 앉아서 힘을 다해. 한번 봐볼까? 엄마, 엄마, 저 응가했어요. 토토야, 축하해. 그렇게 과일이랑 야채를 골고루 먹어야 된단다. 네, 다음부터 골고루 먹을게요. 그래, 토토야. 건강해지려면 골고루 먹어야 한단다. 약속!